레이븐 역기획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게임 소개, 특징, 게임 시스템, 수익 구조, 개발 일정, 영상, 기타 별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소개, 게임 개요로서는 제목 레이븐이며 장르는 RPG, 판타지 배경의 20, 40대의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 iOS, 안드로이드 쪽에 되어 있고요. 컨셉으로는 레이븐만의 빠르고 쾌한 액션감이 있고 캐릭터별 다양한 장비를 통한 파밍의 재미, 친구와 함께 사냥하는 거대 보스 레이드 모드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 모드, 그리고 결투장이라는 명예의 정점, 길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 스토리는 헤븐스톤이라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돌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게임의 특징으로 보면 게임 구성은 첫 번째 아이템 구성은 종족별 개별 공통, 스토리 모드는 메인 화면의 왕국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길드전 결투장, 레이드 탐험, 화려한 액션과 이펙트, 실시간 대전도 있지만 AI 기반의 전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네이버, 페이스북에 계정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게임의 접근성, 튜토리얼, 스토리, 화면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게임의 비주얼적으로 고퀄리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콘텐츠가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 방어구, 장신구 등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별로는 휴먼, 반고, 엘프, 릴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비 화면에는 초기 화면인데요. 로비 화면은 8개 항목, 30개의 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메뉴를 구성을 통해서 메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에는 다양한 행동, 골드, 크리스탈, 우정, 우편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캐릭터 정보, 세 번째 왼쪽 상단 메뉴, 네 번째 소식 안내창, 다섯 번째 업적 임무 알림창, 여섯 번째 메뉴 아이콘, 일곱 번째 대전, 여덟 번째 모험. 현재는 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화면은 기본 1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는 왼쪽 상단에 어떤 레벨, 캐릭터 레벨이나 경험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체력이든 어떤 탐험 모드에 대한 진행 시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1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이스틱처럼 방향키이며 나머지 9번, 7번, 8번, 10번, 11번 형태는 액션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아이템으로는 휴먼, 엘프, 반고, 릴리스 4종 캐릭터별로 아이템이 252종, 11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각각의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의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게임 스토리는 3개의 왕궁 시즌과 54개의 상세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궁 시즌1은 28개, 시즌2는 10개, 시즌3는 16개로 해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것보다 더 구성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크게 제가 봤을 때 전투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투 시스템에는 왕궁, 난투장, 결투장, 레이드, 길드전, 탐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부분에는 업적, 상점, 각성, 수련, 채팅,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9가지 카테고리와 45개의 상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순환 구조를 갖고 있고 다양한 사용자의 편의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PVE 모드,
개인별 환경에 대한 모드인데요. 탐험, 완공, 차원의 균열 등 스토리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밍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탐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이템, 무기, 뽑기권이나 골드, 크리스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PVP 모드를 볼 수 있는데요. 길드전, 세력전, 결투장, 난투장 등 네 종류의 대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템 보상과 랭킹 점수를 통해서 유저 참여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초기화하고 있어서 순위별 차등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로는 아이템 판매 모델이 있는데요. 기본 RPG 게임에서 상점에서 일반 상품, 기간제 상품 등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유저 선택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레이븐의 수익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상품을 보면은 종합 상점에 연속 뽑기, 다양한 7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모의 추천 상품에서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 2로는 코스튬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휴먼, 엘프 각 28종, 방구 27종, 릴리스 4종에서 87종의 코스튬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상품으로는 각성석, 강화석, 14종의 선물, 크리스탈, 헤븐스톤, 28일 선물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패키지로 3종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일정을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제 개발에는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이미지대로 판단해서 해봤는데, 대략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짜봤습니다. 총 인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년여간 개발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8명의 인원이 2년간 개발이 투입된다 했을 때, 상주 인원 8명, 비상주 인원 10명으로 해서 프로그래머가 한 4명, 총괄 1명, 디자인 3명에서 총 8명이 상주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상주 인원은 초기에는 개발할 때 서버는 아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비상주로 해서 서버 1명, 클라이언트 1명, PL 1명, PA 2명, 디자인 쪽에 캐릭터 2명, 배경 2명, 원어 1명, 총인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3개월에는 계획 분석이 프로토타입으로 진행되고, 개발은 1년 3개월, 설계 구현, 보안 등 1년 3개월이 예상되며,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테스트와 완료까지 6개월이 예상됩니다. 인원 구성으로는 총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1명 있고요. 프로그램 책임자 1명, 기획자 1명, 디자인 1명인데, 거기에 상주, 비상주 구분해서 서버 1명, 클라이언트 1명, 프로그래머 3명, 기획 쪽에서도 비상주로 기획 2명, 캐릭터 모델러는 2명, 배경 모델러 2명, 이펙터 1명, 애니메이터 1명, 원어 1명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가 예상되는 인원 구성입니다. 상세한 스케줄러를 보면은 이제 너무 자세하죠. 상세하고. 그래서 첫 달부터 예상해서 한 24개월 해가지고 각 TFT를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는 각각의 작업 내역에 대한 수행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기본 기획 분석, 요건 정의, UI 설계,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가 1차, 2차 진행되면서 각각의 개발 미리 세팅이 들어가고 운영이 세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획, 분석, 설계, 구현 및 보안, 테스트 이관 완료까지 총 2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이븐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